등록면허 세 부가가치증수 신고 납부 속 나오죠. 연령으로 취득세와 반드시 비교해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우리 취득세가 원칙이 뭐였죠? 취득세가 원칙이 취득한 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 납부, 60일 안에 신고 납부. 근데 등록면허세는 고령이 없습니다. 그거 빼고 똑같아요. 요거 빼고는 나머지 원칙은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예외적으로 이미 등기 등록하였던 것이 중과 대상이 되거나 추징하는 대상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 취득세의 원칙, 취득세 예외, 취득세 특례, 방금 몇 장을 줘. 근데 등록면허세는 요놈이 없다는 거지. 요놈이 없고 요놈이 원칙.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과세상 아니었던 게 중과세상 되거나 비과세 감면 받았던 것이 추징하는 대상령이 되면 30만 원의 신고 납부, 요놈의 예외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등록면허세 문제 출제할 때 항상 이놈 끌고 와. 꼭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등기 등록 후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등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니까 요거 취득세와 비교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 그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령으로 원칙,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말하고 밑에 예외적으로 추가세액 신고 납부, 중과 대상 아니었던 것이 등기 등록 후 중과세 대상 되거나 또는 비과세, 면제, 경감 받은 후에 부과 대상 등이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장 넘겨보니까 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은 똑같습니다. 취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불성실, 과소신고 10% 등등등 납부불성실 하루 경과할 때마다 매일 1일 1만 분의 3 동일하고 부가세는 이미 앞에 비교자를 줘. 어떤 지방세라든 지방세 뒤에는 무조건 지방교육세 항상 붙는다고. 취득세 뒤에야 농어촌특별세도 붙고 하지만 나머지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데는 지방교육세 20% 붙습니다. 다만 감면을 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이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될 거고, 비과세, 국가에 따른 비과세를 이미 앞에 배웠고,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등기 비과세 쭉 나오고 있지만 여기는 큰 의미는 없네. 1, 2, 3, 4번 어느 것이든 나올 확률 자체는 굉장히 희박한 내용이니까 참고적으로 내용을 보면 될 겁니다. 등록에서 비과세를 가지고 문제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니까. 그다음 재산세. 재산세는 이제 보유 과정의 세금, 지금까지는 취득과 등록 면허처럼 취득 관련 조세였지만 이제부터는 재산세, 보유 관련 세금 나오죠.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 수익성에 착안하여 과세는 응익세적 성격의 조세, 실제로 응익이라고 해서 수익에 착안한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된 수익 이런 걸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동안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익 발생 가능성, 잠재적 수익성, 내재되어 있는 수익성을 본다는 거지, 실제로 실현된 수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실현된 수익은 소득세 내는 거지. 그리고 보유과세로서 과세의 기준 1, 납세무 성립시기였고, 또한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액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이며, 뒤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의 소유이든 법인의 소유이든 같은 세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과세 표준 세율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같은 세금이 나오려면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하여 산출 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소유든 법인의 소유든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표준, 동일한 세율 이런 것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되죠. 다음의 특징을 냈다. 시군구의 세금, 지방세로서 보통 세이며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시군구 순수한 기초 지자체 세금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재산세만큼은 서울특별시와 구가 공동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냥 시군구의 세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유과세로 응익세이며 물세이며 등등등 물건별 개별과세 현황부과의 원칙 앞에 비웠죠? 공무상의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과세하자는 이야기였고 그럼 사실과세 등기등록 허가 등과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의미였고 종가세 당연하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 종량세를 쓰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밖에 없다 했으니까 나머지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종가세를 씁니다. 가끔 가다가 토지의 면적에 따라 이런 말로 하면 틀립니다. 면적을 바탕으로 세금을 산출하고 하면 종량세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산출할 거고 그다음 비례세를 쓰되 이제부터 누진세도 씁니다. 누진세도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쓴다고 했습니다. 정에 깔리면 시험에 나오는 조세 5개 가운데 취등록만 누진세를 쓰지 않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누진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리고 지방세는 다 탄력세율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했고, 이제부터는 보통징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한다 했죠. 그럼 이제 보통징수하면 가산세가 아니고 가산금이 나온다고 했고, 물납도 가능하고 분납도 가능합니다. 현재 시험에 나오는 조세로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오직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물납이 가능한 세금 이렇게 말하면 오직 재산세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조세로는 그리고 분납 나누어 낼 수도 있다. 분납이 가능한 세금은 이제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지만 일단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액 징수 면제, 고지산장당 세금 2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지산장 보내는데 비용 얼마쯤 들어간지 압니까? 한 장의 고지서 보낼 때 비용 얼마쯤 들어가겠습니까? 50원? 고지서가 그냥 날라오니까 그렇죠? 고지서가 그냥 아무 표시 없으니까 문제는 그게 우체국과 협의가 돼서 그렇지 우표를 원래 붙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에 따라서 그 생략한 거지. 일단 우표만 붙여도 얼마 가야 돼? 몇백 원씩 가야 되거든. 고지산장 오는데 비용이 최저 1,800원 들어갑니다. 1,800원 우편 비용 들어가야지. 거기에다가 전산 기록 비용 들어가야지. 인건비 들어가거든. 인건비가 이런 식으로 1,800원 들어갑니다. 그럼 1,000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오히려 손해 보잖아. 거짓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의 비를 절감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소액에 대해서는 차라리 징수하지 않는 것이 징세비 절감 차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 장의 고지서 보낼 때, 그 고지산장당 세금 2천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 과세 주체 시군구라고 있고, 과세 대상 뭡니까? 자, 과세 대상. 재산세는 무엇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하는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 요 다섯 가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제일 특징적인 게 뭡니까? 요 가운데 제일 특징적인 것. 본인이 보실 때 제일 특징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뭐죠? 네, 제일 특징적인 건 주택입니다. 주택. 왜? 토지 있잖아, 그렇죠?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습니다.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딱 있다면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따로 있잖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학원에 있는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나올 때 건축물 재산세, 토지 재산세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택은 따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은 토지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건축물도 포함시키지 않고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별도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가? 반드시 토지 그리고 건축물
요놈을 통합하여서 과세합니다. 통합하여서 과세한다고.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예외 없다는 뜻입니다. 요거 아마 재산세에서 주택에 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 낼 때 주택이 1순위고 그다음 토지가 2순위입니다. 건축물을 가지고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올려도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요놈. 재산세에서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해서 과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매년 거의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최근 나왔던 지문 가운데 하나가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말한다. OX. 틀렸잖아요.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하면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한 것을 의미하는 거지 건축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서 세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토지는 갑의 소유다. 주택 건물은 을 소유다. 세액 산출할 때 어떡합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구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다릅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이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세액 산출합니까? 그렇게 세액 산출합니까? 아니라 했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서 한다고.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럴 때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쳐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요 세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서 각각 나누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이래 말하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따로따로 세액 산출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공유다. 그래도 일단 합쳐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액을 지분대로 나누어서 각각 세금을 납부할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토지 이래 말할 때는 재산세에서 토지란 뭘 제외한다? 주택의 토지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세에서 건축물 할 때도 주택 건물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습니다. 반드시 재산세에서 주택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판단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재 보니까 1번 자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및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등록된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그리고 사실상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고. 두 번째 건축물도 뭐 무허가 건축물 포함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주의 과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할 거며 또한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의 용도와 실질 용도가 다르면 실질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 다만 끝에 세 번 줄에 단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고 통합하여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수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택용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서 과세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에 취득세 할 때 봤듯이 우리 취득세 할 때 건물은 있는데 그 건물에 있는 토지에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부속 토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응? 어디까지라고?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담장이 없어, 담장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이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지 알 수가 없더라. 이럴 때는 어떤 내용이 나와도 건축물에는 경계 불분명하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보게 됩니다. 여기도 이 경우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주택의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 토지를 부속 토지로 본다고. 이거는 취득세 별장할 때, 취득세 고급오락장할 때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세를 하든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나오면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부속 토지 이래 보시면 되고 밑에 알아두기 겸용주택의 구분 이런 게 겸용주택의 구분
착하게 애매합니다, 이게. 겸용주택이라는 것이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어디 가면 이런 게 있습니까? 단독주택에 가면 1층에는 점포되어 있고 2층에는 주거용, 2층 양옥집 가면 이래가지고 여기는 뭐 점포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주거용으로 쓰는 집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4층짜리 봐. 4층 건물인데 1층, 2층, 3층은 상가로 해서 세를 놓고 있고 마지막 꼭대기층은 주택으로 해서 본인이 주인이 살거나 하는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럴 때 요 겸용주택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요거 하면서 우리 칠판, 취득세 할 때 매매 등의 유상승계, 취득세, 주택은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을 넘으면 3%, 농지 3%, 농지 아닌 것 4%, 이렇게. 이게 취득세의 세율입니다. 그럼 나 이거 취득했어. 이거 취득했습니다. 이걸 취득했으면 주거용과 주거하는 게 함께 있잖아. 그럼 어느 세율을 적용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건지, 주택이 아닌 세율을 적용할 건지, 다음에 팔았을 때 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거든. 한 개 주택을 가진 자가 팔면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과세할 건지, 비과세할 건지 헷갈리잖아. 계산수도 주택과 주택 아닌 건 세율 다릅니다. 세율이 다르거든? 그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할 건지, 주택이 아닌 세율을 적용할 건지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할 때, 임대소득 나올 때, 한 개 집을 가진 자가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걸 비과세할 건지 과세할 건지 문제가 되잖아. 그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조세, 대부분의 조세에 다, 대부분 다 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부가가치도 마찬가지고 부가가치도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거든. 그럼 이걸 주택의 임대로 모아서 면세할 건지 주택 아닌 게 임대로 모아 과세할 건지 부가세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겸용주택은 지금까지는 재산세, 소득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 더 간다면 뭐 취득세까지 할 수도 있지만 취득세는 언제나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이다. 취득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업을 하실 때도 이런 게 좀 구분돼야 돼. 이거 모르겠죠? 중개업자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중개업법 배우시면 나옵니다.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취득 관련 조세의 계략적인 상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사러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알고 오는 편들 따라보고 많이 오거든. 옛날에는 부동산 사러 할 때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확인 안 하고 그냥 오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또 와서 하는 말이 이거 취득하면서 나 이거 취득세 낼 때 작년에 보니까 뭐 주택세율 새로 생겼던데 이거 주택세율입니까? 주택 아닌 세율입니까? 묻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거 설명을 해야지. 그럴 때 아 선생님 취득세는 겸용주택일 때는 언제나 주거 부분만 주택이기 때문에 선생님 요 건물 요 부분과 요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부속 토지 요만큼은 선생님, 요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요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재산세는? 재산세는 주거용이 만약 50% 이상이다. 주거용이 50% 이상이다.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되면 이를 주택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 교재도 겸용주택 1번. 한 동의 건물 나오지만 한 동은 신경하셔도 괜찮습니다. 2번 한구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가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고.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주택입니다. 그럼 만약 주거용이 50% 이상이다 그럼 전부 주택이랍니다. 하지만 50%가 되지 않는다?
글자는 각각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각각으로. 소득세. 소득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주거하는 용도보다 클 때만,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이 아닌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대신 주거용의 부분이 아닌 부분보다 적거나 같다. 그럴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중기업 하실 때 아파트만 만약 하고 있다? 그럼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바로 요 옆에도 단독주택 있잖아요. 저 단독주택을 거래하는데 이런 게 수탁이 많습니다. 실제로 수탁이 많이 있어. 1층에는 슈퍼등 깔아놓고 2층에는 주거용으로 쓰는 집 굉장히 많이 있거든. 요런 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팔았을 때 본인이 아 선생님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들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시험에서 재산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뭐 선박과 항공기야 뭐 재산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 끝나는 거고 언제나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259쪽에 토지의 과세 대상 구분 나옵니다. 자, 이 토지는 토지의 유형 구분이 나옵니다. 유형 구분이. 토지에 대해서는 유형을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90년까지는 토지의 유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90년 과세 기준 1, 6월 1일부터 이 내용이 유형 구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야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던 골프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따라서 그냥 곱하기 세율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용도로 쓰고 있는 농지와 사치성 용도로 쓰고 있는 골프장을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판단해서 세금을 받겠다. 이거 문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유형을 나누어서 세 가지 유형대로 구분하여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 구분이 무엇이냐니까 크게 세 가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의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분리 과세 대상의 토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원래 지방세는 물세로서 개별 과세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취득하고 아무리 많은 물건을 등기 등록하고 보유해도 하나하나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큼은 합산 과세합니다. 여기 보니까 종합토지는 종합토지끼리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합니다. 근데 분리는 합산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분리 토지는 아무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한 필지 마다마다 따로따로 각각 과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합산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합산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종합 토지와 별도 토지는 합산해서 뭐 하려고? 세금 받으려고 합산 안 해도 세금은 받습니다. 그렇죠? 합산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합산하면 금액이 커지죠? 금액이 커지는데 세율이 감안했다면 합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세율도 따라서 높아지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누진세를 쓰겠다는 이야기지. 대신 분리 토지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합산 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얘는 비례세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죠. 뒤에 가면 요 놈들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얘는 종합부동산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의 토지 유형이 구분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문제도 풀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다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해놓은데 전부 토지의 유형 구분과 관련된 지문을 두 개씩 집어넣고 합니다. 저장인도 그랬고. 이렇게 토지의 유형 구분은 과거에는 10번 치면 10번 다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10번 치면 최저 한 8번, 9번, 8, 9번 확률상 8, 90%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저 만약 1기부터 보는데 오늘 비올 확률 80%다. 우산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가져가서 나올 초 비올 확률 80%면 거의 뭐 비 온다는 의미거든. 그런 것처럼 토지의 유형 구분도 비올 확률 8, 90%입니다. 이거는 뭐 장화 신고 우산 들고 가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 그럼 어떤 토지가 종합이고 별도고 분리냐? 이렇게 합니다. 모든 토지가 있다. 등록, 등재부와 상관없이 모든 토지가 있다. 그 가운데 우리 법은 이러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하겠다. 종합은 뭐냐니까. 종합은 분리와 별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무엇이 분리며 무엇이 별도며 무엇이 종합인지 의미 자체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대한민국 헌법 갑자기 기억나 121조인가 헌법 규정에 국토가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헌법에서 국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자, 국토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아, 잘 사용해야죠. 헌법에도 국토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래 말하진 않겠죠. 이 국토를 어떻게 쓰냐 하니까 공공복리의 증진에 적합하게 자연환경의 보존도 생각하면서 효율성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하자니까 국민들에게 규제도 가할 수 있고 의무도 부과시킬 수 있다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쭉 뒤에 연결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첫째 뭐냐 하니까 토지라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공공성에 관한 부분이지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재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째 이제 무엇에 따라서 토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냐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토지가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까? 어떤 식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국민 모두의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 이게 제일 바람직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사실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먹고 살아야지. 논이다, 밭이다, 육류를 생산하고 있는 목장이다, 과일을 생산한 과수원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공장들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를 생산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토지의 유형을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생산 관련 토지가 나와. 생산 관련 토지. 생산하진 않아도 공익적인 용도로서는 공익 목적의 토지. 저기 있죠? 우리 종합, 별도, 분리 이 내용은 첫째 근거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제일 바람직하게 이용되고 있을까? 이걸 근거로 나눈 겁니다. 그럼 생산 관련 토지 그리고 공익적인 용도로 쓰는 토지 이게 제일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농지, 목장, 공익 목적의 임야,
그리고 공장, 뭐 주택 공급용, 산업 공급용, 이런 토지. 그래 보세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니면 임자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임자, 자연 환경 안에 있는 보존산지 안에 임자라든지, 그런 공공의 용도, 공익적인 목적으로서는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자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주택 공급용 토지, 산업 공급용의 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먹거리나 재활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산했습니다. 자, 생산을 했는데 만약 유통시키는 과정, 상업적인 용도의 토지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없다면 긴장했습니까? 그렇구나. 제 집도 지지난주에 김장을 했습니다. 근데 참 옛날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 옛날에는 김장한다 이러면 진짜 막 집에도 막 100포기씩 이랬습니다. 100포기, 150포기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김장한다 해봐야 막 20포기? 그 정도에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열매 포기 이게 끝나던데 옛날하고는 틀려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내가 김장하려면 배추 사야 되잖아. 배추. 어디 가서 배추 삽니까? 배추 어디 가서 사면 되죠? 마트에 가서. 아니면 뭐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문제는 그런 게 없다. 이게. 마트가 없어요. 시장이 없어요. 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소재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산재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대리점이나 차량 판매소가 없다면 반드시 차량 만드는 공장에 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생산하는 것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실제로 유통시키는 과정도 우리 사회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얘가 심장이거든. 얘가 심장입니다. 뛰어서 피를 생산해야지. 심장이 멈춰버리면 사망하잖아. 근데 분명히 심장은 뛰어서 피는 생산하는데 뭐가 없어? 혈관이 없어. 혈관에 막혀 있고 혈관이 좁아져 있고 혈관 터져 있고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얘가 혈관의 의미거든. 유통이 바로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 유통 관련 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상가처럼 등의 상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지. 사치성 용도로 쓰는 것. 사치성 재산의 토지.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소수 사람들의 사치 향락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 앞에 취득세 할 때 사치성 재산 뭐뭐 있었습니까? 취득세,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자, 그럼 이게 고급 선박, 선박하고 원래 토지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럼 고급 선박은 빼고. 그럼 재산세에서 토지라 하면 주택의 토지를 빼고 합니다. 그럼 별장 빼고 고급주택 빼고 남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잖아.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 그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자, 이렇게 나누어서 자, 제일 바람직한 생산 관련 토지. 얘는 우리 사회에 진짜 올바르게 반드시 꼭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낮은 과세하겠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끝에 사치수 용도로 쓰기 때문에 얘는 높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토지와 합치지 않고 따로 분리시켜 과세합니다.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분리과세라고 말합니다. 이게 분리 대상 토지입니다. 왜 분리시킵니까? 분리시키는 이유는 얘는 저율의 세금을 받으려고, 낮은 과세하려고,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낮은 과세하기 위해서 분리과세하고 있고,
얘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높은 과세하려고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내용은 아마 듣기 힘들 겁니다. 요번 얘기 나오는데 저도 왜 이렇게 분리와 별도와 종합을 왜 이렇게 나눴을까? 무엇을 근거로 나눴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 혼자 고민고민하고 판단한 다음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이것을 근거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럼 어느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지만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분리 대상입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와요? 분리 대상 토지. 몇 년 전에 분리 토지를 분리하는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OX. 틀렸죠? 분리 대상 토지를 분리하는 이유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래 말하면 쟤는 없잖아. 분리 토지를 분리하는 이유는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하는 것과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분리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가 바로 별도 합산 토지입니다. 얘가 별도 토지입니다. 그럼 종합은 어디냐고? 분리와 별도를 빼 나머지는 종합이거든. 그럼 종합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상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종합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입니까?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죠?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대지 같은 거. 어떤 용도 이용되지 않는 거지. 가장 낮은 세금을 받는 건 당연히 뭐 저율의 분리가 제일 낮은 과세가 될 거고 그 다음 별도 합산 토지, 그 다음 종합 합산 토지, 그 다음 고율의 분리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요게 일단 요겁니다. 요까지거든. 요 부분까지가 무엇을 근거로 분리와 별도와 종합을 나누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1차 산업, 농업, 축산업처럼 1차 산업, 그 다음 2차 산업의 제조업의 공장, 이렇게 생산과 관련된 1, 2차 산업이 저율의 분리, 유통, 서비스업, 3차 산업이 별도 합산 토지, 사치성이 고율 분리, 나머지는 종합 합산. 근데 문제는 모든 농지, 모든 목장, 모든 공장이 다 분리고 모든 상업용 건축물 토지가 다 별도냐? 이제 예외가 나와야 됩니다. 예외는 뭘 근거로 이제 예외가 나오기 시작하냐니까 예외는 그다음부터 무엇이 나오니까 효율성을 따집니다. 효율성. 우리 헌법에도 효율적이며 딱 시작합니다. 효율성을 따져봐야 돼. 과연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올바를 것인가? 가장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갑은 밭 두 마지기 있습니다. 밭을 가지고 있는데 밭 두 마지기 가지고 두 마지기 하면 되나? 한 마지기 몇 평입니까? 네? 아, 통상적으로 한 마지기 옛날에 한 마지기 이러면 보통 한 200평 정도 네, 그 정도 한 마지기 한 마지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민법 시간 배울 때 여러 가지 막 차고가 나죠. 차고. 그렇죠? 차고에 관한 내용을 배울 때 합니다. 그럼 전라도 사람과 강원도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한마지기를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한마지기 얼마? 뭐 한마지기 1억 좋아. 그럼 내가 네마지기 살게 4억. 딱 가보니까 전라도 사람이 강원도 가보니까 분명히 네마지기 샀는데 800평이 아니고 600평밖에 없는 거야. 이런 사기꾼이 왜? 강원도 쪽은 농지 면적이 산이 많다 보니까 거래단위가 좁아요 사실은. 강원도 쪽 가면 150평을 한마지기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신 전라도 쪽은 평야가 많다 보니까 200평이 아니고 240평이 또 한마지기 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럼 서로 간의 내용이 틀리잖아. 5만 달러 거래할게 홍콩 달러인지 캐나다 달러인지 미국 달러인지 알 수가 없듯이 이런 것처럼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밭 두 마지기 있는데 여기에 한 마지기에는 마늘 심고 한 마지기 양파 심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 토지를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토지를
올바르게 쓰고 있는 겁니까? 네? 아니, 객관적으로 봐서 이 사람의 토지가 우리 사회에 바르게 기여하고 있고 토지가 올바르게 진짜 공익성이 뭡게 이래 쓰는 겁니까? 아, 그래요? 어, 그렇죠. 생산에 관련돼서 쓰고 있으니까 명동 한복판에서 명동 한복판에서 농사 짓고 있답니다. 어른 돼지 키운답니다. 어른 돼지 키운답니다. 아, 이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육류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 토지를 아주 제대로 쓰고 있구나. 강남역 바로 옆에서 돼지 키우고 있답니다. 토지를 진짜 효율적으로 바람직하게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강남이나 명동이나 이런 서울시의 도시지역 안에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또 뭐 공법시험에는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뭐 공업지역이다, 주거지역도 뭐 주거전용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에서 배우지만 그 지역에 관한 구분은 뭐냐, 그 상업지역의 의미는 이 토지는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이 될 때 토지가 제일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이 토지를 제일 잘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명동 앞부분에 농사 짓고 있다. 강남역 옆에서 대지키고 있다. 효율적이 않다는 이야기지. 우리 법은 이럴 경우 이 토지를 분리토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리토지 인정 안 해. 야, 당신 농지라면 이 사람은 적어도 촌에 있든지 아니면 도시지역 밖에 있든지 도시지역 밖은 아직까지 어떤 용도로 쓴다는 지역 지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 안에 있으려면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 안에 있든지 이걸 인정할 수 없어. 자, 칠판. 자, 이걸 분리토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리토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일단 분리가 아니야. 그럼 저 토지가 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입니까? 아니잖아, 저. 일단 그렇다면 별도 합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토지가 지금 골프장, 고급 오락장 토지도 아니잖아. 그럼 지금 갈 데라고는 종합밖에 없어. 우리 법은 이래 말하고 농지가 있을 위치가 아닌데 만약 농지가 있다 그럴 때는 이 토지는 분리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합산 토지로 보겠다. 분명히 공적 장부상에 농지라고 돼 있는데 전혀 농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그럴 때는 농지가 아니다 그럼 종합합산 갑니다. 목장인데 목장 있을 위치가 아니다 그럼 종합합산 갑니다. 그럼 강원도 횡성에서 소 키우고 있다. 아, 이건 유명하다죠. 횡성 한우 말라고 잖아죠. 횡성에 소 키우고 있다. 이 사람은 바람직하게 토지 이용하는 거 맞죠? 농지가 있을 목장이 있을 위치에서 목장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목장은 10만 평인데 소는 한 마리밖에 없어. 소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소 한 마리를 키우려고 10만 평 가지는 게 또 효율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법은 가축마다 허용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왜?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한 면적과 닭 한 마리를 키우는 면적이 같을 수는 없거든. 가축마다 허용되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머리수, 곱해서 나오는 면적. 당신이 소 한 마리 키우려면 요 면적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요 면적은 소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땅입니다. 요거는 분리토지야. 나머지는 쓸데없이 가지고 있는 나대지로 모아 종합합산 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장 용지로 법이 정하는 일정한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나대지로 종합토지다 봅니다. 공장한답니다. 공장. 갑의 공장. 오이 갑이 뭐하십니까? 모르니까 공장한답니다. 혹시 견학을 하면 가봐도 되냐고. 어이 와보랍니다. 이야 진짜 넓어. 혹시 포항제철 들어가 보셨습니까? 오이 포항제철 언제 가보셨어요? 아, 7, 8년 전에. 오늘 언제 갔더라? 우리 언제 갔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인가? 그때 막 이제 현대자동차 생기고 포스 생기고 이럴 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학여행 말고 별도로 해가지고 제가 현대자동차 안 들어가서 차 시스템 나오는 것도 보고 포스를 안 들어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양반 포철만큼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공장하는 거야. 너무너무 넓게.
뭐 수도권 산 중에서 부평에 있는 대우 자동차 그만큼 넓게 차지합니다. 야, 당신 하는 업종이 뭔데 이만큼 늘려니까 인형 만드는 공장 한답니다. 인형. 인형 만들고 있답니다. 막 미미인형인지 뭔지 인형 만든답니다. 아니, 인형 만드는 공장 하면서 그만큼 포철만큼 넓은 면적 필요합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 또다시 우리 법은 공장은 업종에 따라서 업종별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을 허용 면적이. 당신 인형 만드는 공장 하려면 요만큼만 있어도 이 공장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럼 요 면적은 이 업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잖아. 요만큼은 분리 토지다. 나머지는 당신 업종과 상관없이 그냥 놀고 있는 땅 나대지다 보는 겁니다. 이게 종합 토지가 돼. 상업용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면서 땅은 거의 뭐만 평씩 차지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거 농지가 농지에 있을 위치가 아니다. 종합토지. 목장에 있을 위치가 아니다. 종합토지. 목장으로서 면적이 초과된다. 나대지 종합토지. 공장으로 면적이 초과된다. 종합토지. 상업용 건축물인데 부속토지가 면적이 초과된다. 종합토지. 무허가 건축물이다. 종합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 종합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예외는 또 분리갑니다. 앞으로 배울 때쭉 보시다가 면적까지는 딱세 개밖에 없습니다. 목장, 공장, 상업용 건축물 요세 가지는 면적을 따집니다. 법이 허용하는 면적까지는 분리, 초과되는 부분은 종합. 앞으로 저율 분리를 하고 별도 합산을 하고 하다가 법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렇게 나오면 이 초과 부분은 나대지란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토지가 됩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머릿속에 토지의 유형 구분, 아, 무엇을 근거로 나누었을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먹거리, 재화를 생산하는 농지, 목장, 공장, 이런 것은 가장 낮은 세로는 분리. 생산되는 것을 유통시키는 상업적인 목적의 토지는 별도 합산, 사치성은 고열의 분리, 이를 빼 나머지는 종합합산. 근데 과연 고위치에 있는 게 맞을까? 그만큼 차지하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닐 건데 농지가 도심지 한복판에 농지가 맞지 않잖아. 도심지 한복판에 목장하는 거 맞지 않잖아. 그 위치가 아닌데 거기 있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예외로 가야지. 과연 그만큼 면적 차지 소한 마리 키우는데 딱만평 필요할까? 아니겠지? 그럼 한 마리 키울 만큼만 인정하지. 초과되는 건 나대지잖아. 종합합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해를 하고 봐야 돼. 이해를 하고. 암기해서 지속할 수 있는 시간과 이해를 하여 지속하는 시간은 굉장히 틀립니다. 암기해서 시험 치는 건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지만 이해를 하고 내용 보면은 평생의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해하시고 내용 봐야 됩니다. 물론 다음에 우리 세부적으로 1, 2월 할 때는 하나하나 농지, 목장,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리와 별도와 종합을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머릿속에는 무엇이 분리다, 무엇이 별도며 어떻게 하면 종합한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은 보지 않을 거고 잠시 후에 우리 263쪽 재산세, 과세, 표준, 세율,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